안녕하십니까. 와인마신 라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샹벌린 위진의 거장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는 이제 19세기부터 샹벌린 위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조르주 루미에, 그 다음에 꼼트 조르주 보기회와 더불어 샹벌린 위진의 3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레드릭 미니에가 5대째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아토님이 거의 한 1년에 한 400개에서 500개 와인을 함께 테스팅을 하는데 이 와인은 저한테 안 따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이 작가님하고 1년에 한 4,500병을 같이 테스팅을 하는데 자주는 안 마시죠. 예를 들어서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간혹 사먹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수입량이 작은지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셀러링은 안 하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와인은 분명하고 이 빈병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좋은 와인인데 취향은 아니다. 아니요. 좋은 와인인데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와인들을 많이. 왜냐하면 제가 사먹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와인에 대한 돈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와인들을 잘 컬렉팅하고 뭐 컬렉팅 어떤 와인들을 하는지 뭐 이 작가님 아시겠지만 이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는 컬렉팅은 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 사서 마시는데 굉장히 좋은 와인이다. 조만간 한번 따드릴게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볼 수 없는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 우선 와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는 이제 1863년에 프레드릭 미니에가 샤토 드 샹벌 미진을 구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1880년대에 실록슬라로 인해서 포도밭이 이제 굉장히 황폐해져서 포도밭의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브리 샹브레땡 빌라지 제가 작년에 오퍼받은 밭이 1헥타에 한 10억이었는데 지금 한 30억 하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필록셀라 때문에 포도밭이 황폐해졌고 이제 포도밭 가치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해서 오너인 프레딩 미니에가 마레몬지 가문으로부터 샹벌린 위진의 포도밭을 구입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1902년에 역시 마레몬지 가문으로부터 클로드 마셜을 구입하면서 와이너리가 지닌 포도밭이 약 24헥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작가님 마레몬지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죠. 네. DRC의 이 로마네 생비왕이 원래는 마레몬지의 포도밭을 임대하였다가 마레몬지로부터 포도밭을 구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DRC의 로마네 생비왕 레이블을 보시면 마레몬지라고 써져 있어요. 다시 자크 프레드릭에로 넘어와서 1911년에 프레드릭이 작고했고 이후 그의 유일한 아들인 어네스트마저 1924년에 세상을 등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포도밭은 아들 4명과 딸 3명에게 남겨졌는데 지금의 오너인 프레드릭의 할아버지 그 마르셀이 남매들의 지분을 구입하였고 사망 후에 자신의 지분을 아들과 아내에게 넘기게 되죠. 이후 이제 이들은 그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던 포도밭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미 한 40% 정도가 포도밭이 매각되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드루앙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에 태어난 자크 프레드릭은 원래 변호사를 꿈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행가가 되었고 이후 1930년대 경기 불황과 함께 세계대전을 겪으며 와인 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본인은 사업인 은행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1856년에 세운 가족회사, 주류회사인데 주로 이제 에프리티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증류주를. 그 회사를 매각하였고 포도밭은 1950년부터 이제 페블러에게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9년 단위로 총 3번에 나누어 임대가 되었고 1977년에 계약이 이어지다가 자크 프레드릭이 포도밭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페블라 같은 경우에는 더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했고 그 프랑스 법이 보통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프랑스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서 포도밭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도밭을 다시 임대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 마샤를 25년간 더 임대해주는 동시에 이제 0.43헥타에 클로드 부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03년에 포도밭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1978년에는 샹벌린 위진이에서 약 한 4헥타의 포도밭을 이제 되찾아봤고 브루노 클레어의 이제 아버지인 이제 버나드 클레어를 통해서 이제 와인을 생산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 루이즈 더 워튼 대부분 네고시앙에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자크 프레드릭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가 그대로 이제 버나드 클레어에게
와이너리를 맡겼어요. 이후 이제 1955년에 태어난 프레드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 엔지니어 공부를 마친 뒤 오일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4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문화에 대한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이제 다시 부르고뉴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본에 있는 이제 양조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이제 1985년부터 직접 양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자크 프레드릭 리니에의 첫 번째 빈티지는 1985년 빈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드릭이 처음 포도밭을 이제 물려받았을 때 크기가 한 4헥타 정도 됐는데요. 이때부터 프레드릭은 본격적으로 포도밭을 이제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프레드릭이 어릴 때부터 파일럿을 굉장히 동경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또 파일럿 자격증을 딴 뒤에 파트타임으로 파일럿으로 일해요. 1966년까지 파트타임으로 비행기를 몰았고 이때 벌었던 수입으로 모두 와이너리 재건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03년 겨울에 이제 페블러로부터 9.55헥타의 플로드라 마르샤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밭은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가 지닌 가장 큰 사이즈의 포도밭이고 뉴생저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프리모 프리시의 최남단이자 꼬트드 뉘의 가장 아래쪽인 꽁브라시앙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걸 이제 뉴생저지로 포기하지만 일반적인 뉴생저지 마을에 위치한 포도밭들과는 그 때로와에서 조금 차이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프리모 프리시에서 생산되는 와인들 중에서도 이제 수준급의 와인들이 꽤 있어요. 혹시 이 작가님 아세요?